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브리핑,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국민의힘의 폭언, 김웅, 정찬민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김웅 의원의 성범죄가 스트레스와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발언은 성범죄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피해자 책임론과 다를 바가 없는 사고입니다. 가해자 입장과 정서를 그만큼이나 이해하고 배려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은 성범죄 피해자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민주당의 정치 공작, 전체 주제 중 극히 짧은 이야기, 화가 난다며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도 달인입니다.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비판이 정치 공작이라니 정치 공작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싶습니다. 극히 짧기만 하다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괜찮은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철학 부재, 전반적 컨텐츠 빈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들통이나 부끄러워 화가 나신 것이라면 화가 나심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부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찬민 의원 역시 국민을 향한 폭언에 가세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가족을 향해 때밀이들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해명은 더 궁색합니다. 유족인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표현은 상대를 가릴 일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막말일 뿐입니다. 일전에 국민의힘에게 여당을 향한 막말을 멈춰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폭언부터 멈추십시오.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산재사고 유족들의 마음을 헤집는 말을 그만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 여의도 막말 콘테스트의 진검 승부, 결국 패자만 남을 뿐입니다. 두 의원은 국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막말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굶주린 맹수를 쿡쿡 찌르는 격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